진짜 좋습니다. 투수는 이렇게 화이팅이 있어야 투수는 신이 나고 더 잘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100%입니다. 떡이식! 안녕하십니까! 떡이식입니다. 예. 아, 제가 작년 2022년도 이제 겨울이죠. 다양한 소식을 접하면서 선수들을 만나고 있는데 아, 올해는 조금 더 좀 열정이 더 있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좀 만나고 싶어서 오늘 또 한 명의 투수를 또 소개했습니다. KBO 1군에서는 약 400경기를 던졌으며 또 이번에 또 좋은 소식이 있어 또 기쁜 마음으로 오늘 또 만날 수 있는 또 선수입니다. 전 두산 베어스 우리 현 롯데 자이언츠 윤명빈 선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입단하게 된 윤명준입니다. 네, 아 제가 약 한 한 달 반 전부터 네네. 계속해서 뵙고 싶어가지고 그쵸.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쵸.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이다. 잘 선택했다. 아, 만나봐라. 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떡이시. 10년 이상 한 팀에서 계속 이제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 팀에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통보를 받아서 좀 어떠셨어요? 사실은 실감은 안 났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실감 안 났고. 그래도 1년 정도는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무 갑작스러운 통보를 받아서 사실은 좀, 아쉬운 마음도 있고, 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준비는 다른 연도보다는 더 많이 좀 일찍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다른 팀을 알아봐야 되는 상황이었고 훈련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다른 팀에서 기회가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연락 오면 그렇죠 그렇죠 달려가가지고 그렇죠 준비 항상 테스트 이거 개인적인 좀 질문인데 작년 2022년도 어떻게 보면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좀 좋지 못했어요. 아마도 프로 입단에서 제일 안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어 부분도 그렇고 그 연도의 경기 출전수도 그렇고 두산 베어스가 왕조 시대 거들 때 진짜 매년 60경기 이상을 던지셨어요. 네네. 방어율도 불펜으로 준수하게 던지셨고 근데 작년에 좀 안 좋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좀 원인이나 뭐 왜 그랬는지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모르게 하락세가 이제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많은 변화를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투구폼도 시작해서 뭐 몸의 체형 변화가 좀 많이 많은 걸 많이 바꿨거든요. 선수가 1년 정도 준비하는 건 짧다고 생각하는데 네. 몸의 변화든 폼의 투구든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변화를 했던 게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었어요. 조금 자기 걸 좀 잊어버렸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이 보이는 원인 중에는 구속 감소 네. 이런 부분이 나타났던 건가요? 일단은 구속 감소도 있고. 일단 결과가 안 좋으니까요. 어쨌든 1군에서 시합을 뛰려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안 되다 보니까 제 자신도 어쨌든 계속 위축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계속 변화를 만들다 보니까 네, 1년이 이렇게 지난 것 같습니다. 베테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선수들 보면 엄청난 베테랑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좀 그런데도 정말 이렇게 부담을 가지면서 산다는 게 정말 이제 야구 저는 1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그만큼 진짜 어려운 세계구나라는 걸 또 이렇게 느낍니다. 방출 통보를 받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좋은 소식을 또 봤습니다. 제가. 네. 네. 저 바로 카톡 보내드렸거든요. 축하드린다고. 네 맞습니다. 롯데가 되게 공격적으로 지금 이 스토브리그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강남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노진혁 선수. 다양한 이제 경험을 갖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있는 새 팀을 찾는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롯데가 조금 2023년도에는 한번 대권을 노려보려고 하는구나. 그게 좀 되게 기대가 되는데 어떤 조금 생각이 있습니까? 롯데라는 팀 컬러에. 이제 상대 팀으로 붙었을 때는 롯데라는 타선이 정말 강했거든요. 그리고 롯데가 정말 강한 팀인데 성적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솔직히 멤버가 좋다고 해서 또 성적이 나는 게 또 아니기다 보니까 네네.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 롯데가 기대하는 우리 또 윤명준 선수의 또 공을 제가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예. 네. 떡이시. 제가 근데 몸 풀기 좀 오래 걸리긴 하거든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참고로 리포트 50분 동안 몸 풀었어요. 50분. 그럼 지금부터 우리 또 윤명준 선수님의 캐치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아직 이제 몸을 만드는 단계라 100% 피칭을 절대 할 수가 없고. 아, 좋다. 제가 최근에 엄청 댓글로 많이 욕을 먹는 게 있는데, 소리 그만 질러라. 오버하지 마라. 도대체 이게 투수한테 무슨 도움이 되냐? 진짜 좋습니다. 투수는 이렇게 화이팅이 있어야 투수는 신이 나고 더 잘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100%입니다. 보셨습니까? 제가 그냥 혼자 오버하는 게 아니에요. 투수들을 위해서. 떡이지. 어우, 좋다. 선수님께서는 거의 완전히 대부분 불펜에 많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발도 나오신 적도 있지만 없습니다. 아예 없어? 한 경기도 없습니다. 아, 진짜요? 이건 네.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모든 경기를 불펜으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저도 신인 때는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네. 일단 막 계속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경기를 끝나면 한 100개 이상을 던지는 거예요. 선발이네요? 거의 그렇죠. 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이면서 불펜만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아, 이 상황에서는 나갈 상황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몸을 풀게 되는 거죠. 아, 진짜요? 네. 아, 좋다. 네, 항상 제가 1월 달에 이런 캐치볼 하면 올해 첫 마운드는 나다. 제가 처음 올라왔잖아요, 지금. 맞네요. 아, 좋다. 지금 거 나이스 볼. 아, 좋다. 오! 프로 선수들은 뭐가 다르냐면 이 밑에 공이 빡 빨려 들어오는 이런 좀 맛이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이, 굿. 오케이. 아, 나이스 볼. 아, 좋다. 이런 선수들이랑 캐치만 좋은 게 뭐냐면 컨트롤이 좋아서 그냥 딱딱 그냥 밑에 내기만 하면 돼요. 아, 좋다. 해. 오! 야. 지금부터 우리 윤명규 선수의 제가 가볍게 피치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구. 오케이. 오케이. 컴온. 오케이. 오케이! 아, 나이스 볼! 아, 가자, 가자, 가자! 아, 저도 진짜 오랜만에 받는 거라 긴장이 되는데, 아, 역시. 아, 나이스 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쪽 하겠습니다. 네, 몸쪽 좋습니다. 몸쪽 하겠습니다. 해. 커브 하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전배 투구 커브. 다양한 투수를 그냥 받아봤지만 브레이킹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아, 좋아 좋아. 이런 거. 이게 안 잡는 게 아니에요. 못 잡는 거예요. 이거 투수들이. 템포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니에요? 빨리. 아우, 좋습니다. 불펜이잖아요, 불펜. 아우, 좋습니다. 불펜이 빨리빨리 가야 된다. 불펜은 항상 빨리빨리.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몸쪽 커브. 아, 몸쪽 커브도 있어. 와. 솔. 아, 제가 뭐, 백도, 뭐, 슬라이더나, 뭐 포크볼, 뭐, 양사이드 봤는데, 몸쪽 커브 처음 봤어. 오!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타자들이 딱,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타자들이 있다가. 슬라이더. 오, 슬라이더. 슬라이더는 과연 어떨지. 딱 떨어지네, 딱 떨어져. 야. 와. 좋다. 오케이, 포크. 아, 진짜 커브 던지는 사람이 슬라이드 던지기 어려운데 슬라이드도 던져. 근데 포크도 던져. 직구 던져. 뭐 어떻게 치라는가? 오케이! 이렇게 좋은데 포크를 안 써요? 맞더라고요.
시합, 아, 시합 때? 네. 던지면 저기 저기 멀리 가더라고. 야! 아, 좋은 땀 흘린 것 같은데. 아, 예. 분명 10개 던진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30개 던졌거든요? 저기 가면 이게 안 되나 봐요. 아, 이제 새로운 둥지로 가게 됩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약 10년 이상 응원해주셨던 두산베어스 팬분들한테 또 이렇게 인사드릴 시간이 없었잖아요. 두산베어스 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정말 행복했고 그 10년 동안 이렇게 저를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저도 계속 야구를 하는 거니까 저도 항상 두산베어스를 응원하고 저 윤명준도 항상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둥지를 쓰게 된 이제 롯데 부산의 또 심장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이제 가게 된 또 롯데자이언트 팬분들한테 또 인사 한 말씀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네? 아직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열정만큼은 롯데 자이언츠 항상 1등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저도 열심히 할 테고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 다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사랑,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이번에 또 롯데가 워낙 공격적으로 스톱을 리그를 했기 때문에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좋은 시간 되면 제가 한번 또 부산 한번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